오늘은 저기 닭 토마토 고구마찜을 하는 것 중이에요. 우리 가족이 오리 토마토 이렇게 찜도 자주 해먹는데 오늘은 닭을 토마토에서 겉에다 구운 다음에 이렇게 찜을 하는 중이에요. 아주 맛깔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갈색 고구마하고 꿀 고구마랑 토마토랑 양파 넣고 이렇게 겉에다 구운 다음에 이렇게 찜을 한 거예요. 양념 소스 굴 소스 좀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으면 꿀 고구마가 달기 때문에 자연적인 단맛이 여기서 드러나요. 그래서 참. 아주 고고 이 토마토는 열을 가할수록 기존 오픈 양분이 새로 생기죠. 그래서 이 토마토하고 오리찜도 우리가 자주 해먹는데 오리나 닭을 이렇게 할 때는 이 저기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 닭이나 오리에는 좀 덜해요. 그래서 우리가 오리도 자주 해먹고 닭 요리도 이렇게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. 오늘은 이제 오리는 지금 뼈를 발라서 명절에 쓰려고 넣어놓고 오늘은 또 닭을 닭 고구마 토마토 양념찜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. 맛있겠어요.